예, 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지씨입니다. 카페 오랜만에 메시지를 눌러네요. 환경 설정 후 저장해서 내보내기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옵션 설정이나 상주기 설정 같은 거죠. 맥스는 저기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캐드나 인벤터도 인벤터 잘 되어 있죠. 또 이제 맥스 2014 쓰는데 프리즈 켤 때 노란색으로 되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프리즈를 켜면 원래 회색깔로 변해야 되죠. 근데 그 색깔 유지할 때도 있어요. 우선은 단축키 같은 거는 설정을 해놨죠. 저는 단축키 설정을 지금 2018이라서 대충 하긴 해놨는데 폴리를 바꾼다거나 그럴 때는 Shift 1번, Shift 2번 이렇게 누르면 폴리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단축키도 이런 식으로 커넥터 같은 것도 저는 보통 이렇게 단축키를 했었거든요. 컨트롤 1번, 2번 단축키랑 이제 쉽게 말해서 쿼드 메뉴 있죠 여러분. 쿼드 메뉴, 툴바 이런 게 전부 다 저장이 돼요. 맥스는 커스터마이즈에서 인터페이스를 가보시면요 이거 뜨죠. 키보드 세팅 다 저장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이거는 그거고 이제 툴바 세팅한 것들이 있죠. 이렇게 지금 이제 세팅 안 했는데 툴바도 원하는 툴바 저기 세팅할 수가 있죠. 넥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쿼드 메뉴 이제 마우스 오른쪽에는 이 쿼드 메뉴도 저장이 되고 그 다음 메뉴도 저장이 돼요. 메뉴 그 다음에 이 색깔 컬러 색깔까지 다 저장이 됩니다. 요거를 세이브 여기서 누르시면 여기도 세이브 누르면 한번 요거 한 개 저장하는 거고 그냥 한 번에 저장 방법이 있거든요. 한 번에 한 번에는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세이브 커스텀 UI로 저장하시면 돼요. 이 폴더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이거를 맥스 폴더에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C 드라이브 안에 프로그램 파일 안에 오토데스크 깔린 맥스 버전 안에 그 다음에 ENUS 방 안에요. 그 다음에 UI 방 이 안에다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안에다 저는 DC라 한 다음에 UI라 한 다음에 세이브하죠. 그러면 저기 이제 UI 파일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모든 환경 세팅 값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볼까요? C 드라이브 안에 UI 방 있죠? ENUS 안에 UI 방 안에 DC라 쳐보면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이 되죠. 키보드 버튼 메뉴 한 10가지예요. 10가지 요거를 다 압축하시면 돼요. 압축해서 들고 당기면 다른 데서도 이제 열면 되는데 어떻게 로드 하냐면 이제 이 방 안에 이 폴더 방 안에 넣어놓으면 여기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치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누르면 이게 아니죠 여러분. 로드 커스텀 UI 그럼 뜨죠. 얘만 불러주면 나머지 이제 설정 값들이 다 딸려 들어와요. 모든 키보드랑 코드랑 이런 게 다 딸려 들어오는 거지.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있죠. 디폴트 요거 눌러도 요 안에 들어가지거든요. 자네는 이걸로 불러도 돼요. 셋 이렇게 해서 불러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저장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스크립트 같은 거나 플러그인 같은 거 설치를 하셨죠. 그럼 저거 저장한다고 다 따라오는 거 아니고 그거는 다른 데 가서 플러그인을 하더라도 그 플러그인이나 쉽게 말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윈영어들이 제대로 보통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선택이 안 됐나? 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있구나. 없는 줄 알았네. 자, 그리고 이제 프리즈 했을 때 색깔은 유지할 때도 있고 유지 안 할 때도 있어요. 유지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죠. 선이 안 보이냐? 노란색이라 치고요. 자, 얘네들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프리즈를 누르면 무조건 회색깔로 된단 말이지. 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색깔로 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프리즈 이렇게 회색깔 톤으로 되죠 얘네들. 근데 회색깔 톤으로 안 변하고 싶을 때 가끔씩 있거든. 잘 안 보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설정이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간 다음에 여기서 쇼 프리징 그레이라고 있죠. 요거 체크를 해지하면요 이제 얘 한 개만 해볼게요. 얘도 여기 체크가 해지되어 있으면 이제 프리즈 올려도 회색, 이제 쟤네들이 회색깔로 한대요. 올려볼까요? 프리즈 보세요. 분명히 이제 프리즈가 되어 있는데도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색깔이 지금 원래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얘만 잡히잖아.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측 간단히 보면 구독 버튼이랑 홈페이지 버튼 있어요. 오셔가지고 많이 가입 달아주시고 구독 버튼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세요.